네, 앞에 서서 인사를 좀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너무 떨리고 설레이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자, 보미 씨, 네, 너무 떨리고 설레인다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네, 어제 잠 정말 못 잤어요? 좀 설쳤던 것 같아요. 아, 설쳤구나. 네, 네. 8년 만에 네 무대에 섭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이게 정말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떨리네요. 네, 네, 설레이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8년 동안? 그동안 열심히 음악도 듣고요, 드라마도 보고, 네,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네 여러분들을 기다려왔군요. 네, 네. 네, 자, 8년 동안 무대가 그립지 않으셨어요? 팬분들이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네, 네, 잠시 뒤에 또 팬분들과 만남을 또 이곳에서 네, 준비를 저는 또 할 텐데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는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팬분들 정말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너무 기다려주셨는데 네. 그만큼 제가 열심히 하고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곳 네 일제 아트홀에 네 가장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어요. 아, 네. 네, 아마 역대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만큼 박보미 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시니까 네 함께 네 이 순간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보미 씨, 8년 만에 박보미 씨가 네 함께 가져온 네 앨범, 네 앨범 제목이 스프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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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네. 앨범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봄이라는 네. 타이틀이 있는데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네. 따뜻한 봄이 여러분들한테 따뜻함으로 다가가기 네. 다가갈 거라고 다가가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앨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음악을 들으면서 한 곡 한 곡씩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앨범 네 하이라이트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첫 번째 곡 봄. 네. 어떤 노래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오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두 번째 곡. 네, 시간이 흘러 보고 싶은 내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곡입니다. 네, 제목이 내 연인이라는 곡이고요. 자, 네. 세 번째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애정이 식어버린 연인에게 직설적이고 당찬 메시지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네, 윤가마 형제와 프로듀서 팀 네, 투챔프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곡이죠. 창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잠깐 뭐 들었는데 많은 분들도 네, 다 들으면서 아, 역시 박봄표 음악이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만큼 네, 박봄표 씨의 목소리가 또 잘 어울리는 곡들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쇼케이스의 백미저 포토타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줘주시고 네, 자, 포토타임 진행할까요? 네, 살짝만 뒤로 갈까요? 살짝 조금만 살짝만 뒤로 네, 됐어요.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정면부터 네, 함께하겠습니다. 네, 정면 네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입니다. 네, 이어서 왼쪽을 볼까요? 네, 자, 정면을 보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말고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오른쪽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왼쪽을 봐주시죠. 네, 정면을 보면서 오랫동안 기다린 팬분들에게 사랑의 하트. 네. 자, 네, 손 제가 내려주시고요. 네,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하트를 좀 내려, 네, 내려, 내, 네, 이제 하트를 바꿨네요. 네, 좋은 작전이에요. 자, 자, 왼쪽으로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정면을 보면서 네, 가운데 다시 한번 좋습니다. 자, 이번에 포즈 바꿔볼까요? 네, 마지막 포즈입니다. 네, 봄 포즈. 네, 타이틀곡. 네, 봄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왼쪽 보면서 봄 포즈.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주러 가고 이젠 외로움이
걱정이 돼. 아직도 바보처럼 감기를 달고 사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이 되어 있는지. 수많은 그녀인 중에 도대체 내가 아니네. 도대체 내가 아니네. 어딘 나야 어딘 나야. 전화는 인연 중에 혹시나 내가 너는 못 알아보는지도 몰라. 내 소중한 내가 아니네. You are, you are, you are. 자, 앨범, 네. 보니까 자켓 사진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미 씨가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주시죠. 밤에 든 사진. 밤에 든 사진이요? 네. 저 이 사진. 이 사진. 맞아. 이 사진 저도 이제 티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번 앨범은 18일 날 네, 발매가 되는. 네. 요거 한번 이 사진 한번 포즈 한번 취해 주세요. 포즈 한번. 포즈요? 포즈. 네. 네. 자,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 왼쪽도 쭉쭉 보시면서, 네. 이왕 하는 거, 일어나서 합시다.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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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어나서, 네, 여기서. 네. 자, 이거 잠깐, 네. 네, 이거, 네, 네, 자기, 아 네. 자, 네, 계속 편하게 다시, 네. 이 포즈, 네,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 번. 네, 왼쪽 보면서도. 네, 손가락이 너무 미인이시네요, 손가락도. 네. 자, 혹시 또 다른 포즈 혹시 마음에 드는 포즈 있으시면 하나 더 골라주시죠. 다른 포즈요? 네. 이게 또. 벽이 없어가지고. 아, 이 포즈. 보미 씨 하면 또, 보미 씨의 또 많은 분들이 다리에 대해서 네, 예전부터 이쁘다. 나 정말 박봄처럼 다리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뭐 관리를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 포즈 한번 해볼까요? 어디 좀 도와주시겠어요? 벽이 없어가지고. 아, 실례합니다. 네.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했나? 다 됐어요? 네. 네. 이용하는 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하세요. 다 네. 했는데? 다시.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확실히. 네. 됐어요? 네. 네. 하나, 둘, 셋. 자. 오! 어머. 네. 됐어요. 됐습니까? 네. 네. 준비하셨어요? 네. 아, 네. 아니, 항상 갖고 다녀요. 네. 이렇게 떼드리고.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자리에. 네. 혹시 원하는 자리 있으면 편하게. 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네. 네. 앨범, 네, 포즈까지, 네, 여러분께, 네, 함께 했습니다. 자, 앨범을 좀 받아주시고요. 자, 지금 좀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제, 보미 씨가 이제, 긴장이 좀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풀렸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타이틀곡, 네, 봄, 용감한 형제와 함께 네. 작업을 했죠. 네. 네, 타이틀곡 무대 때도, 브레이브걸스의 은지양이 함께 네, 무대를 꾸몄는데 산다라박이 또 함께 도움을 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의리냐죠. 전 의리냐예요, 산다라박님이. 산다라박 의리? 네, 네. 제가 러브콜을 해가지고 제가 너가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니까 기꺼이 해주더라고요. 네, 산다라박 하면은 뭐 연예계에서 또 소문난 또 인맥. 네네. 네, 정말 많은 분들께 네. 좋은 네 관계를 받고 있는 네 그녀인데 산드라박이 이번 앨범을 피처링 도움을 줬고 또 뭐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던가요? 가가지고 오늘 또 문자가 왔었는데 네. 떨지 말고 확 다 죽여버려 이런 그런 네. 확 다 죽여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네. 그렇죠 분위기를 또 압도하고 네. 네. 그렇죠 네. 저는 무대를 옆에서도 봤고 또 위에 올라가서 일부러 봤거든요. 저 뒤에서 네. 위에서 봤는데 역시 네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다. 네, 이야기할 때와 무대에서 본인의 음악을 할 때는 눈빛도 다르고, 네, 또 풍겨지는 느낌도 다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아마, 네, 산다라베 그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앨범을, 네, 녹음하면서 혹시 에피소드 있었나요? 같이 하질 않아서. 네. 네.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자, 포인트 안무 한번 여기 살짝 공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시작. 나에게도 뽕. 네. 네, 이겁니다. 그게 어떤 안무 이름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나비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나비 같다. 네. 나비 같다. 네. 네. 나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비 같습니다. 네. 이거 안무 이름이, 포인트 안무 이름이 나비, 춤? 네. 나비. 네, 알겠습니다. 저 혹시 마셔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마시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긴장을 하게. 네, 긴장했다고요? 아니요. 긴장 하나도 안 했어요. 네. 네, 긴장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자, 네. 또 얘기해 주세요. 네. 자, 포인트 안무까지,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산다라박이 응원도 해주고, 또 포인트 안무 얘기도 해봤고, 또 이제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좀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사를 바꿨습니다. 네. 네. 어때요? 속사가 지금 어디 있죠? D-Nation 인데요. 상암동에 있나요? 상암동에 있습니다. 합정에서 상암동으로 이제 자리 옮기셨는데. 네. 어때요? 너무 가족같이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히트 프로듀서 네, 용감한 형제가 프로듀싱을 맡았는데 뭐라고 또 용감한 형제 용영은 뭐라고 하던가요? 걱정할 거 없고 뭐 화이팅 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또 친한 그룹 또는 친한 동료들이 또 오랜만에 또 컴백을 하니까 네. 네, 응원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나요? 다라도 그렇고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고 네. 뭐 네. 친구들이 많이 친구들이? 네. 뭐라고? 기죽지 말고 화이팅 하고 오라고. 네, 네. 기죽지 말고 화이팅 하고 오라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언젠가, 네, 많은 분들이 박보험에게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용감하게 컴백을 한 것 같다. 멋있게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 할 것 같은데, 어때요? 트윈이 활동할 때는 약간 그 유니크한 컨셉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다면, 이번 박보험의 솔로, 네, 컨셉은 어떤 컨셉일까요? 좀 더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여성스럽게 네. 좀 성숙된 박봄. 그렇죠. 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점을 좀 신경 쓰셨어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서 제 마음이 전해지게끔 하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끔 네. 노력. 네. 그래요. 진정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네. 네, 할 건데 요즘 가수들 후배들의 모습을 모니터 하셨나요? 네, 네, 봤습니다. 어때요? 보면서? 너무 이쁘고 막 늘씬하고 춤도 잘 추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뭐 다 잘하죠. 그렇죠. 다 잘합니다. 연기면 연기,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말이면 말 다 잘하는데 네. 근데 요즘 보니까 그 가수분들이 다른 분야에도 도전을 하더라고요. 네네. 보미 씨는 어떤 분야에 네, 도전을 하시겠어요? 저는 버라이어티 같이 리얼리티 이런 거가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하면 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유튜브 네 약간 봄 TV 봄 TV 네 네 봄 TV 거꾸로 하면 TV 봄 네, 그죠. 안 볼 수가 없겠네요. 네, 네, 봄 TV. 네. 네, 저 나중에 꼭 유튜브 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를게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을 좀 해볼까요? 이번 활동, 네, 목표, 공약이 있어요?
목표는 차트 안에 들었으면 좋겠고 1등 했으면 좋겠어요. 1등 했으면 좋겠어요. 네. 1등 하면 공약. 1등 하면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되게 많아요. 네, 공약 진짜 많아요. 그래요? 네. 팬들에게 간식차. 간식차를 쓰겠다. 네. 역조공을 하겠다. 네. 팬분들에게 간식차를 쓰겠다. 네. 좋은데요? 아니면 네. 어쿠스틱 버전으로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이. 봄을 네. 다른 느낌으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네. 어떻게 하든 뭐든지 뭐 일이 하면 좋은 거니까 좋은 일이니까. 네. 네. 나중에 꼭 팬분들이 간식차에서 간식을 먹는 모습 또는 박봄 양이 어쿠스틱 버전으로 봄을 노래하는 모습 이 모습을 네. 꼭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뭐 1위보다는 오래오래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팬으로서 네 농론 네 감사합니다. 홈런 하지 말고 농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또 다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저도 뭐 준비한 질문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실 텐데. 앞전에 저희 네 디네이션에서 보도 자료가 나갔죠. 네 이왕 여러분께서 박범을 사랑하고 음악을 들었고 응원을 해주신 만큼 네 음악에 관련된 질문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질문은 이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가운데 계신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이쪽에 우리 김연아 기자님이 마이크 좀 전달해서 주세요. 네, 네, 4월달에 결혼 준비 잘하고 계시죠, 김연아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경의 김원희라고 합니다. 예, 저 다른 질문은 아니고 이제 사실 아까 뭐 지인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컴백에 대해서 여론적으로는 별로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팬분들은 물론 반가워하시겠지만, 네. 근데 그런 거에 관련해서 네. 사실 앨범을 그냥 발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굳이 쇼케이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미디어 쇼케이스를 네 하게 된 이유. 네, 근데 뭐 요즘은 뭐 앨범이 나오면 네 먼저 음원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더 많이 저의 생각을 네. 그리고 저의 앨범이 네. 발매됐다는 것을 알리고도 싶었고요. 네. 네, 뭐 저의 의견도 말도 해보고 싶고 네 그래서. 특히 해외 팬들한테 알리고도 싶었고 저 네 안 좋은 여론이지만 제가 노력해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여론을 좋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용감한 도전이라고 저는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꼭 네. 뭐 여론을 네 뭐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꼭 봄이 양이 노력해서 네 많은 분들의 마음을 네 꼭 네 봄이 양에게 돌아오길 저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네 원성이란 말 알아요? 원성의 말을 거꾸로 하면 성원이 되죠. 네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질문을 네 받을까요? 네 질문을 네 손을 들으시면 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타 이보람 기자입니다. 네, 먼저 컴백 축하드리고요. 역시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저쪽에 네. 네, 역시나 여전히 가창력이 너무 뛰어나셔서 좋았습니다. 네, 저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네네. 좀 오랜 공백을 가졌던 만큼 좀 무대에 서고 싶었던 순간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무대에 서고 싶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하고 또 앞서 말했듯이 가창력이 여전히 좋으셔서 계속 컴백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게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무대에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항상 그런 뮤직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계속 올라오는 음악이라던가 그런 것을 계속 빼먹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오랜 공백 동안 가장 무대에 서고 싶었던 순간은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후배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보면은 네, 저희 21 생각도 나고 네, 그랬습니다. 네, 항상 네, 무대를 그리워하다가 드디어 이제 8년 만에 네,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군요. 네. 음악 프로 자주 네, 즐겨 보고 네, 그래서 네. 혹시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가장 눈여겨 본 네, 팀이 있나요? 예,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그럼요. 네. 저는 블랙핑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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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 네, 이유가 있다면? 너무 예쁘고. 네. 너무 노래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블랙핑크를 눈여겨봤다고 하네요. 자, 다음 또, 네, 질문. 네,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화닷컴 전효진입니다. 올해 21이 10주년이에요. 뭐 멤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지, 만일 없다면 기회가 된다면 멤버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자, 21이 이제 올해 이제 10주년 됐대요. 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21을 그리워하는데 멤버들과 함께 네. 기획하고 있는 뭐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각자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기회 주시면은 다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기회를 주시면 네, 함께 하겠다. 네. 네. 자, 또 네,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저 뒤에 우리 기자님 네, 손 드셨는데 이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강스포츠 김현지 기자라고 하고요. 첫 번째 질문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 YG 대표 프로듀서가 박봄 씨 컴백 관련해서 SNS에다가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를 올렸었는데요. 어쨌든 전 소속사 대표님이셨으니까 이 응원이 어떤 의미였고 그걸 아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컴백 쇼케이스 자리가 어쨌든 기자들이 참석하는 자리를 직접 하겠다고 했던 거는 어떤 얘기도 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서 그래도 한 번쯤은 직접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를 보내긴 했지만 2010년이었죠. 그 알페타민 밀수입한 혐의 관련해서 사실 무혐의는 아니고 입건유예였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박범 씨가 정확하게 좀 뭐 이런 부분은 오해가 있고 잘못 보도가 됐고 이런 부분 바로잡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 또 관련해서 뭐 오늘 소속사에서는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박범 씨 얘가 선택한 일이셨으니까 관련해서 좀 책임 있는 말씀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질문을 두 가지를 하셨거든요. 네, 어떤 질문부터 답을 좀 해볼까요? 네, 네 처음 양현석 대표님. 네, 자, 네, 양현석 대표님. 회장님, 네, 네, 저한테 응원해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문제는 저도 이게 속 시원하게 제 입으로 말을 하고 싶었었는데요.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검사를 받았고요. 혐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해외에서 치료 목적으로 정상적인 치료와 처방전을 받아서 복용했고요. 네.
대신 국내법을 네. 이제 잘 몰라가지고 네 그거를 무리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왕 네, 보도 자료를 내신 네, 우리 또 소속사 대표님께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본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뭐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속 시원하게 또 이야기를 또 어떻게 보면은 박보문 씨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스캇 네, 대표님 계시나요? 네, 저 뒤에 네, 자 나와서 네 이야기를 좀 네 보미 씨와 또 이야기했던 것들 또는 우리 또 회사의 입장이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 네, 이야기를 좀. 제가 네, 말 부탁을. 주변이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요, 네. 자, 그래요. 스카트 대표님, 네. 대표님이 상당히, 멋있으시네요. 네, 자, 네. 네. 여러분,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나오게 돼서.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네. 네. 나오게 돼서 사실.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네?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봄 씨가 과거에 이제 약을 복용했었던 것은 이제 FDA 승인이 난 이제 에더럴이라는 약이었는데요. 이제 그 약은 미국에서 흔히 치료제로 복용을 하고 있는 약이고요. 네. 네.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이게 반입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무지해서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항상 예,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도 현재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이제 한국에서 대체할 수 있는 약을 찾아서 그 약으로 현재도 꾸준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어떻게 그 과정은 어떻게 많이 좀 완치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이 좀 이렇게 좀 나아지고 있나요? 사실 이게 장기 치료로 가야 되는 거여서 네.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다면 크게 일상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전문가 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렇게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아마 한 향후 1년, 2년은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또 우리 회사 우리 대표님이시니까 계속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뭐 여기 계신 네, 우리 기자님 우리 대표님께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이렇게 또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안 계시면은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네, 안 계신 걸로 알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또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드리고 네 봄씨 앉아서 네. 예, 저는 스포츠 서울의 이지석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좀 어쩔 수 없이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전 소속사 YG가 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 논란에 휩싸여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바라보는 심경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얼마 전 그 YG 전자에서 호흡을 맞췄던 승희 씨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걸 좀 보는 심경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자, 그죠. 요즘,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저도 잘 알고 있고, 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네, 상황이죠. 네,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한 지금, 네, 많은 분들께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 네, 이제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저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아는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는 소속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네. 또, 다른 또 이제 또 속사지, 지금 자료 옮겼으니까, 기사를 네. 했으니까 또 전집에 대해서는 네. 드릴 말씀이 없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네. 두 번째 질문이었죠. 네. 승리 씨에 대해서. 네. 네. 그렇죠. 승리 씨가 이제 연예계 은퇴를 했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도 제가 딱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승민 씨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드릴 말씀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또 네, 받아볼까요? 네, 없으면은 제가 준비한 질문을 네,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질문. 네. 네,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고요. 저 컴백 축하드립니다. 이번 앨범 발매하시면서
좀 어떤 활동 펼치실 건지 음악 활동, 음악 방송에도 출연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 네. 팬들이랑 쇼케이스 이후에도 팬들과 만나는 자리도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음악 방송 활동하실 건지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네. 음악 방송에는 출연을 하고 싶고요. 네. 할 거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버라이어티 그 예능에도 출연해 보고 싶고요. 네. 뭐 기회가 있으면 많이 뵙고 싶습니다. 네. 기회가 있으면 뭐 가리지 않고 네. 네. 다 나가겠다. 기독교 신자시죠? 아, 아니신가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기독 신자시면 CBS에도 나갈 인양이신지 물어보려고. 네. 자, 그래요. 아, 아마 이제 음악 방송 나가면 후배들이 이제 많이 와서 인사하겠는데요. 대선배님이신데. 네. 그렇죠. 네, 후배가 네. 인사하면 뭐라고 해주실 거예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뭐 저희는 누구누구입니다. 인사하면. 그럼 안녕 그냥. 네, 안녕 네, 이렇게. 네. 혹시 어떤 예능에 예능 프로에 나가고 싶으세요? 전참식이요? 전참시. 네. 네. 그것도 그렇고 혼자서 산다? 나 혼자서 산다. 나 혼자 산다. 산다. 네. 죄송합니다. 네. 나 혼자서 산다. 약 다른 이름으로. 네. 네. 나 혼자서 산다. 네. 네. 그 프로에 왜 나오고 싶으세요? 왠지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은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죠. 약간 박보검 씨의 4차원적인 매력, 엉뚱한 매력, 네,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네. 리얼리티 프로를 이제 나가고 싶어 하시는군요. 네. 네. 자, 잠시 뒤에 또 이곳에서 팬분들과 만남의 자리도 있지만 또 팬분들과 또 어떻게 또 소통을 하실지 또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네. 마련을 해주시면 네. 팬 여러분들이랑 따로 이렇게 또 쇼케이스처럼 미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팬 미팅도 네, 가능하고. 팬 미팅, 네. 네. 뭐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앞에 아마 많은 기자님들이 네, 그 팬분들이 보낸 화환을 저도 봤거든요. 네, 꽃길만 걷자. 네, 그게 또 보냈더라고. 쌀도 그렇고. 누가? 또, 네, 기자님들이요? 아니요, 팬분들이. 아, 네. 네, 기자님들은 보내지 않아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분이 오신 것 자체가 화환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되게 특이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특이한 얘기는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더 이상,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받기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백이 많습니다. 데뷔도 많고요. 네. 네. 자, 박봄만의 차별점. 나는 다르다. 이 점은 좀 다르다. 네, 좀 강력하게 좀 매력을 표시해 주세요. 목소리? 아, 목소리로 그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을.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에요. 울까봐. 네. 울까봐. 울까봐. 네, 오늘도 너무 울까봐 제가 막 참고 있거든요. 네. 네. 울지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자, 아마 그 눈물은 뭐 여러 가지의 눈물의 의미가 있겠죠. 네. 네. 자, 그래요. 목소리로 나는 네, 팬분들에게 네, 어필을 하고 많은 분들께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겠다. 아마 지금은 아니지만 잠시 뒤에 또 팬분들과 만나면서 또 보미 씨가 또 눈물을 또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네. 좀 편하게 네, 계실 테니까. 자, 끝 인사와 더불어 앞으로 활동 계획 네, 좀 부탁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좋은 노래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어나서 네, 끝인사 다시 한번 해주시고 네, 자 부범 씨는 여기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퇴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씩씩하게 네, 박범답게 네, 멋진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